편안해지면서 자기 본성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불과 이제 지금 뭐한 시간 반도 안 남았네요. 한 시간 반 자르고 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가벼워지고 골가분해질 겁니다. 음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국이나 뭐 밥이나 그 위에 간식이나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틀어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음식은 영혼의 음식은 법식이라 법 진리 법식이라 합니다. 영혼의 음식은 법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내 인생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내 인생 5대 음식. 5대 음식.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었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5대 음식은 청국장, 뭐 된장, 저 같은 경우는 참고입니다. 김, 또 두부, 콩요리, 회, 김치 라고 한번 찍어봤어요. 선생님, 필기도가 없습니까? 종이 드릴까요? 아니요, 한번 있습니다. 찍어보십시오. 책에도 하면 되네요. 예. 나의 5대 음식 한번 적어보십시오. 모든 재료는 이 음식의 재료는 이 볼펜이라 할까? 이게 왜 작은 거지? 모든 재료는 뭐 예를 들면 곡식이라 했을 때 재료는 천,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 음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천지인의 에너지가 곡식입니다. 곡물입니다. 천지인의 총집합체가 곡식이고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게 되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 색은 뭐냐면은 요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요즘 말로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성에는 또 소리가 있고, 뭐, 끓는 소리라든지, 찌지는 소리라는 소리가 있고, 향, 냄새. 또 맛에는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맛에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촉에는 촉감, 분위기, 온도, 따뜻하다, 찼다, 이런 온도, 분위기가 우아하다,
썰렁하다. 그 다음에 법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음식을 생각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음식을 항상 먹게 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오늘 누구 생일인가? 옷은 무슨 날이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음식 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다 먹는 거, 샀는 거, 할머니가 했는 거, 또 이 음식은 아버지도 좋아하는 거, 딸이 좋아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삶이 녹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 음식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김을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답니다. 그 김을 갖다가 밥상에 옛날 둥근상이 있었는데 여기 갖다 놓으면 내가 고 앉아있고 김을 여기 갖다 또 내가 고 따라가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나의 어떤 그 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 부모한테 들어서 나는 몰랐는데 예. 그 다음 사연 뭐 사연이나 의미나 마찬가지겠죠. 또 요즘 그 사월 곰탕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요즘 저희도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 이 사월 곰탕 하면 대강할 거예요. 그 여자들 부인들 요즘 어디 멀리 가게 되면은 곰탕을 뼈를 까놓으면 남편 떠먹으라고 사월 곰탕을 찐다는데 그 사월 곰탕의 의미 또 먹는데 어떤 모양 허겁지겁 누군 음식을 보면은 허겁지겁 미친 듯이 허겁지겁 먹는다든지 또 깨작깨작 자기의 성량 이런 것도 합성을 있죠. 깨작깨작 또 맛있게 먹는다든지 이런 거 또 예를 들면은 사위 뭐 남편 가족 음식을 시켜 먹는데 부인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탕수육을 시켜 먹는데 이게 이제 오이물 시켰어요. 오이물 시키는데 남편하고 사위하고 기하니까 자기가 먹을 걸 갖다가 부인이 먹을 걸 갖다가 먹는 걸 보니까 사위도 잘 먹고 남편도 잘 먹으니까 자기 것을 들어줬어요. 이랬더니 음식을 들어줬어. 오이물 시켜가지고. 근데 속으로는 음식을 사위나 남편을 들어줬지만서 자기도 좀 적게 먹으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속으로는 나는 적게 먹으면서 뭐 남편과 사위를 줬다든지 이럴 때 항상 이 부인의 성격이 늘 모자라게 음식을 시킨다든지 음식을 참을한다든지 또 음식을 늘 남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부인을 봐서는 이런 어떤 자기의 성격, 이 음식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 삶의 프로그램이 쫙 깔려버렸어요. 삶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방 이렇게 안 돼 있고 항상 모자라게 항상 남게 양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나 행동 허겁지겁 깨작깨작 이것이 솔루션하고 버리고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원만하게 적절하게 특히 이거 음식만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고치게 되는 거죠.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음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었습니까?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요걸 적어야지 제가 여러분 같이 또 솔루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5대 음식 속에 여러분들이 솔루션 하다 보면은 자기의 성격, 성향, 숨어있던 사연들 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속에 지금은 모르지만서도 솔루션 해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자기가 남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잠재적으로 그런 행동이라든지 행위가 다 숨어있다고. 그걸 없애가지고 여러분 생활을 향상시키려 하는 거니까 5대 음식에 대한 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원 씨 다 적었어요? 몇 개 됐어요? 세 개? 흑업, 직업, 깨작깨작 여러분들이 보기만 봐, 이 글자만 봐도 별로 마음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음식뿐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걸 이런 거를 솔루션에 없애야 됩니다. 김선생님 다 적어보셨어요? 5개? 네. 다 적었어요? 교수님 다 적었습니까? 5개? 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음식 적었으면 또 하나 더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 5가지. 싫어하는 음식 5가지. 이 음식을 다루지면서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음식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다루지면서도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다루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엔 다 좋아하는 사람 돼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음식을 다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도 바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잘못되고 편애하고 왜곡되고 이런 것이 지금 바로 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먹는데 전에는 저도 편식이 좀 있었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 이것저것 다 먹어요. 골고루. 나도 깜짝 놀랐어요. 또 이것저것 다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
요거 김생 내가 내 인생 5대음식 빨리 지금 작성해보세요. 요거 지금 다루라고 하는 솔루션을 합니다. 예. 내 인생 5대 음식 다섯 가지. 박수 기시 다 드렸어요. 네. 좋아하는 거 신학교 다니. 네. 아, 정편이 씨 다 드렸습니까? 네. 좋아하는 신학교 준다. 네. 어우 잘 나오시네. 김근희 씨 다 찍었어요. 별 찍었어요. 네. 여사님 다 드렸습니다. 아. 하영님 다 찍었어요. 예? 네. 내 문 누구 다 찍었지. 좋아하는 신학교. 오케이. 네. 자 그럼 김선생 다 찍었습니까? 5대 음식. 네, 네. 그러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적어놓으세요. 그럼 나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눈을 감으세요. 어렵게 생각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행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 기준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진행하는 동안에 모든 제를 따라오십시오. 듣기 소리 따라 듣고. 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앉으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몸과 마음을 푹 앉으십시오. 생각나면 아는 대로 나지 않으면 앉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죽비 소리에 따라서 푹 쉴 수 있는 휴식 상태로 몸들을 이완하십시오. 온몸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오래된 피로들을 까지도 모두 풀어드려서 온몸이
건강, 매력 가득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지금 몸의 컨디션을 잘 느껴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이번 주제는 내 인생 5대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음식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두 번째 내 인생 5대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세 번째, 내 인생 5대 음식을 떠올려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내 인생 네 번째 5대 음식입니다. 떠올려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내 인생 5대 음식 다섯 번째 것을 떠올려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몸을 잘 느껴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사라지도록 놓아버립니다. 눈을 뜨세요. 상쾌하게 눈을 뜨세요. 자, MS 읽기를 해주세요. 요 밑에다가 MS 읽기. MS는 미라클, 선, 기적의 해입니다. 첫째, 공통분모. 이 음식을 따라 보니까 여러분이 느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깨달음이나 교훈. 그 다음에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소멸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 있는 사람 중에 40대 후반인 남자가 자기 5대 음식 중에 짜장면이 있었대요. 첫째가. 그래 이제 이 솔루션 해보니까 짜장면에 있었던 사인이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어릴 적에 아버지가 유치원을 안 가고 얘가 그때 이제 그 같이 공모사는 이제 애기 때죠. 유치원 다닐 때인데 도망을 자꾸 오니까 아버지가 유치원에서 도망 안 오면은 짜장면 사줄게 이래 됐는데 그날도 도망을 왔는데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줬대요. 그래가 이제서야 보니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생기면서 자기의 마음이 왜곡된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까? 자, 음식, 자, 적는 것도 적으시면서 저를 보십시오. 또, 잠시 쉬었다가 음식, 이 5대 음식에서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기억난 데 적으십시오. 적고, 모든 음식은 사람들이 봐가면서 때가 아닌 때는 안 먹습니다. 때가 아닌 때는. 그러나, 때가 아닌데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편식, 자기가 먹는 것만 계속 먹는 사람도 있고 근식, 건강식, 골고루 잘 먹는 사람도 있고 폭식, 왕창 먹는, 왕창 먹는. 폭식의 반대말이라 할까요? 거식. 거식. 거부하네. 거부한대. 거식. 이 폭식은 굶주림에서 폭식하게 되고 거식은 음식을 거부한대. 음식을 거부하는 즉 천, 지, 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까 음식의 재료가 천, 지, 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천, 지, 인에 의해서 음식이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음식을 거부한다 하는 것은 천, 지, 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응? 그래 자기 삶을 현실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현실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거식적입니다. 이거는 폭식은 왕창 먹는다. 옛날 뭔가 부족하다. 부족. 부재에 의해서 굶주림에서 이런 습성이 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식, 뭐 여러분들한테 과식 많이 먹는 거, 소식 적게 먹는 거, 또 혼밥 혼자서 먹는 거, 폐식, 또 식중독, 급체, 소화불량, 급체,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떡을 먹었는데 찰떡을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급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항상 그 음식 찰떡에 대한 사로잡혀 있어요. 불안감에. 급체. 그 다음에 살린 음식.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아 내가 옛날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데 내가 무슨 죽을, 자죽을 먹었더니 그게 입이 당겨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자죽이 나를 음식이 살리다든지 이런 사연, 못 먹은 음식, 특히 여자들 많죠? 못 먹은 음식,
임신 중에. 아, 임신 중에 새콤한 걸 좋아합니까? 여자들이? 뭐 새콤한 걸 먹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일치 못해가지고 못 사 먹었다든지, 또 남편이 사다 준다 그러는데 안 사왔어요. 그 음식에 대한 미련, 한 맺힘, 응어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탐,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 감추는 습관. 옛날에 제대로 음식 없을 때 자식들은 많고 식구들은 많고, 어? 저도 그랬어요. 사과 상자가 선물이 들어오면 맹절 때 우리 육남, 우리는 육남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락방에 딱 순간 오는데 우리 형제들만 다 보니 그걸 서로 내모라 그런 거야. 그래, 그런 음식을 감추는 습관. 이것이 감추는 습관이 그 어머니로부터는 무의식 중에 있지만서도 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업이 또 습이 되는 거예요. 습이. 그러니까 이 업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루게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보는데 자꾸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 재정리해 보시라고요. 지금 한번 처음 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내면 깊숙한 것들이 아직 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의 두려움, 맨날 이게 급체에 들어가서 이런 데서 마찬가지죠. 두려움. 아, 내가 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이 마음이 두려움과 우려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왜? 자기 마음이 이걸 내포하고 있으니까 항상 여기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샀거든요. 과거의 두려움, 우려한 마음이 항상 내재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항상 내재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 두려운 마음을 솔루션이 제 경험에서 내버려야지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비단 이 사람이 음식만 하지 마셔도 자기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에도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 일을 할 때도. 그럼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소멸시켜야지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다루므로써 모든 생활 전반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자기가 사는데 빨리빨리 이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을 빨리빨리 먹는다든지. 이 사람 항상 늘 바빠요. 늘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게 보는 사람들, 지각할까봐, 놓칠까봐, 놓칠까봐. 빨리빨리 욕을 거세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또 경쟁심이 있는지 없는지, 경쟁심. 이 경쟁심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 더 큰 이 말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경쟁심 없어요. 왜 경쟁심이 생기느냐? 유한하다.
내 자신이 무한한 것을 모르고, 아, 항상 욕밖에 없으니까, 욕을 내가 안 뺏겨야지. 내 자리를 안 뺏겨야 되지. 내가 다 먹어야지. 무한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사랑이 무한해요.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이라. 이는 사랑 가지고, 가지면 나는 없다가 아니고, 너도 사랑 가지고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무한한데 모든 현상이 유한하다고 보면 경쟁심을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리게 되면 무한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음식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 자리는 이 좋은 자리는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이런 무한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쟁심 하는 걸 갖다가 빨리 없애야 돼. 그런 거. 이제 반면에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 이 반면에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들 반면에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 이것도 안 돼. 적절하게 빠를 때는 빠르게 천천히 천천히. 이거는 완전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의 작용이 현실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잠시 5분 정도 차 단점 먹고 다시 5대 음식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룰 테니까 찬양하십시오. 네. 찬양하세요.